네, 또 오늘은 특별히 해외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중국 텐진의 낚시 박람회에 나가 있는 염유나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염유나 아나운서. 네, 2014년도 텐진 낙종품 박람회 현장에 나와 있는 염유나 아나운서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 감이 조금 좋지 않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점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관자들로 인해서 주변이 시끄럽습니다. 네, 지금 텐진시의 날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가득해서 조금은 공기가 답답한데요. 네. 그래도 네, 견딜만 합니다. 네, 지금 박람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대규모로 열리는 만큼 많은 업체들이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3,600개의 업체, 그리고 7,000개의 부스가 한 곳에서 낚시 용품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참관을 하신다면 한눈에 이 낚시 트렌드와 또 새로운 신제품들을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소리가 굉장히 시끌시끌한데요. 네, 중국 전역에서 관람객이 모인 만큼 많은 인파가 모였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인파가 모여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중국인들뿐 아니라 한국인, 그리고 이 일본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요. 네. 하루 4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의 참관자들이 이곳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신이 없습니다. 네, 수많은 업체가 이곳에 참가를 했는데요. 한국 업체는 몇 곳이나 됩니까? 네, 한국 업체들도 이 자리에 함께해서 그 자리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중국 낚시인들이 한국 낚시 업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의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2014년도 지금 2월에 열리는 만큼 새로운 신제품들을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업체마다 새로운 신제품을 내놓고요. 또 새로운 소재로 낚시 용품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중점으로 해서 둘러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전시 기간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게 전시회 기간이겠죠. 네.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4일 동안 텐진 레이지앙 전시회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텐진 낚시 박람회는요, 2월뿐 아니라 가을에도 개최가 되기 때문에 봄철 낚시 박람회를 함께하지 못하셨다면 가을에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현장 소식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텐진 2014년도 낚시용품 박람회 현장에서 염유나 아나운서였습니다. 염유나 아나운서 연결해서 중국 텐진의 낚시 박람회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 연결이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바다 소식이 이어집니다.